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봉화에 왔는데요. 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진짜 만만치 않네. 예, 이제부터는 여기 마을 가려면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급경사 지역이라 갖고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아따 바위 봐라, 어마어마하다 그죠? 계속 올라가 보자. 예, 여기 보면은 예, 여기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힘드네요. 예전에 텔레비전 보니까네 일로 예, 여기다가 물건 같은 거 실어갖고 예, 나르더라고요. 아이고. 동네가 조용한데요. 어른들이 안 계시나? 어른들이 다 어디를 가셨나? 아, 할머니 방에 계시는가 보다. 텔레비 소리는 들려요. 아, 여기 한지 저기 한지 지금 보이는 건 두 집밖에 없는데. 네, 잘 왔습니다. 아유, 지금 여기 혼자 계세요? 예. 아이고, 저기 앞집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어른요? 예. 아, 할머니가 혼자만 사세요? 예. 이 마을에? 예. 아, 그러세요? 어디 왔다 갔다 하세요, 어머니? 예?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서 가파른데. 아, 뭐 차 갔다 저까지 갔다 들어온. 아, 아니 여기 옛날에 사람이 살았잖아요. 예, 살았는데 연주 다 나가 있고. 한 사람도 안 없어요 지금. 어르신 혼자만 계시는 거예요 진짜? 예, 이따 갖고 한 번씩 왔다. 아, 아유 적적하시겠어요 어른요.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아니 나오지 마세요 어른요. 이야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홉이래요. 네? 여든 아홉이요? 여든 여든 아홉이세요 할머니? 아홉 90. 예? 90. 예. 아, 그러면 내년이 기르면 백수세? 아니 90이니까. 아 90. 예. 올해 90. 예. 아 90이시라고요? 네. 와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예. 괜찮으시는데. 야 진짜 할머니 집이 한 몇 년이나 됐어요? 집이 한 100년 다 돼가요. 아 100년 다 돼가요? 네. 아 야 가마솥 걸려있고 그냥 솥 걸려있고. 그러면 어르신은 여기 언제 여기 들어오셨어요? 4,50년 됐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침 저녁보다 많이 춥지요? 예, 좀 추워요. 아 여기는 추워요 그죠? 예. 야 지금 옛날 그대로 지금 생활하시네요 여기 할머니는. 야 솥이 반질반질해요. 아니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일부러 이 마을 구경하러 왔어요 어른님. 두들 마을 일부러 구경하러 왔어요. 예 예.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요? 정선요. 정선요. 예 예. 네, 강원도. 저도 강원도 사람이에요. 아 강원도 어디세요? 강원도 태백이에요. 태백이에요? 아유 뭐 태백이 가까운데요 뭐 그죠? 예 산 하나 넘어가면 태백인데요. 예 맞아요. 예 예. 아. 아니 어르신들 혼자 있으면 진짜 적적하시겠어. 누가 이웃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죠? 아 괜찮아요. 맨날 사전 내비가죠. 예. 그 집이 저 앞에 저 한 집밖에 없어요 지금 빈 집이요? 예 옛날에 두 집 세 집 살았네요. 한 집 물어줬고요. 저 한 집이 그럼 요 저 집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예. 아 저 집하고 이 집하고 두 집밖에 안 남았대. 아이고 참.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가 높이가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 예, 앉아보고. 할머니 여기 해발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돼요? 그건 잘 몰라겠어요. 야. 아 그럼 자제분은 몇 남매 두셨어요? 4남매. 4남매. 지금 다 어디가 살아요? 인천도 살고. 인천. 태백. 가까운 데 사나요, 그죠? 네. 태백이면은. 그럼 몇 남매신 거예요? 강원도 아들 하나 살고 인천 남대 살고. 에, 아 인천에 가 사는구나. 야 여기 한번 오는 것도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도 뭐 좋다 그래요. 예예 예. 예, 예. 야 여기 앞에 전경이 이렇습니다. 야 여기 어르신 혼자 지금 사시고 계시네요. 아이고 참. 우리가 옛날에 청량산은 몇 번 왔었어요 어른요. 아, 예. 등산하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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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늘다리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어르신들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여기 있어도 만날 이해하나 바빠가지고. 아. 예. 아니 못 올라가 보지. 날들이 바랬다고 못 가. 아니 못 가보셨구나, 그죠? 다리 놓기 전에는 그 가봤지만. 아 다리 놓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셨네요, 예, 그죠? 못 올라가 봤지. 아 진짜 좋더라고요. 예. 근데 좀 힘들어요 코스가. 예. 산이 이렇게 돼 갖고. 예. 예. 할머니 인상이 참 좋으셔. 아유. 우리 저기 고모님 같아요. 인상이 예. 너무 좋으세요. 우리 고모님 같아,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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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아버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할아버님을 처음 어떻게 만나셨어? 아, 강원도서 뭐 중신해가. 아. 중신해가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그럴 때 기억이 나잖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예.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뭐 모르고 살았어요. 사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어른요? 건강은 뭐 예. 이 아들이 뭐든 와 있지 못하게 하는데 예. 집이 있으니까 예. 그 억지 고집 피부에 와 있지 아들 걱정돼요. 근데 여기가 마음이 편하시죠? 예, 편해요. 아 그럼 평생 살던 데가 좋지. 나가서 저기 아파트 같은 데가 있어봐라 못 살지. 예, 답답해요. 그죠? 엄청 답답하죠. 뭐, 겨울에 한 차씩 가 있어 뭐 겨울에도 아팠는데 여름에 추웠다고 뭐. 그래 아들 뭐 못 가 있게 하는 걸 집이 있으니까 고집 피우기 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아유 참. 밭이 옆으로 가면 많아요. 아, 예, 여기 넓어요. 먹고. 그죠? 밭이 이제 옆을 다 묵었어요. 다 묵었어요? 이제 붙일 사람이. 요리 다 가면 요 집이 만들어놨는데 올라가면 예. 부산살은 하우스 만들어놓고 또 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밭은 다 묵었죠. 오늘도 예. 아닌 게 뿌리가 다 묵어. 산이 다 됐어요. 아침에도 불 떼신 것 같은데 연기가 예 연기 냄새가 약간 나요. 불 뗐어요. 지금 솥에서 김이 나고 있어요. 네, 예, 저 솥에서 할머니가 김이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 솥이 반질반질하죠. 네, 예, 언니 닦으셨는데 솥이 반질반질하잖아요. 할머니가 닦아갖고 엄청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예, 연세가 올해 90인데도 정정하세요. 정직하지도 못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안 돼. 보통 이제 뭐 아들 전기장판 사다 놨으니까 며칠 만큼 가다 한 번도 그래요. 아유. 예, 지금 여기 할머니 집 뒤로 보시면은 아버지 생각도 나고 네, 저는 게 좋더라고요. 이야. 저 뒤에 산세 보세요, 산세. 예, 네, 어마어마하죠? 예, 청년상. 할머니 이런 곳에 혼자 지금 사시고 계시네요. 자제분은 복받으시죠. 어머니 이렇게 살아계셔서 뭐 복받아요. 아, 복받으시죠. 야, 이제는 여기 살던 사람들도 다 시내로 나갔답니다, 지금. 예. 지금은 여기 안 살고, 지금 저 건너편에 할머니 한 가구만 살고 있거든요, 지금. 아따, 풍경은 좋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도 할머니 혼자만 사시고, 아이고, 올해 90세 된 할머니 혼자만 사신대요.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